둘레길의 세 가지 보물 찾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조격하는 것 같아요. 가지라 이게 뭐야? 가지라 가지라. 조수간만의 차가 더 비옥하기로 유명한 삽시도 갯벌은 미네랄이 풍부해 다양한 산물을 품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맘때면 바지락을 캐는 주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내가 얘는 잘 캐지? 아, 엄청 잘 캐는데요? 먹는 게 최고의 보물이죠. 내가 너보다 잘 캤다. 아, 기술자인데 그러면. 아, 그걸... 기술자가 시골도가 어떻게 수차가 기술자인데. 와, 이거 다 어머니가 하신 거야? 엄청 많이 캤는데요? 갯벌 속 보물 찾기. 재미있게 뻘을 뒤지다 보니 어느새 삽시도의 명품 바지락도 한가득 쌓였습니다. 빨리 와, 물들어 온다, 가자! 너른 갯벌에서 갓 캐낸 삽시도의 싱싱한 바지락. 그 맛이 궁금한데요. 그날 그날 캐낸 바지락으로 한 맛있는 요리를 선보인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요리 솜씨에도 달려있지만 바지락 맛에도 크게 좌우해요. 삽시도 바지락은 진짜 명품 바지락이라 어디 내놔도. 갯벌로 유명한 보령의 섬답게 바지락으로 유명한 삽시도. 명품 갯벌에서 자란 싱싱한 바지락만 넣고 끓여도 그렇게 시원할 수 없다는데요. 여기 와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제철이죠? 살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죠, 바지락이. 산란기를 앞두고 영양분을 꽁꽁 저장하는 이맘때가 가장 알이 크고 맛있다는 바지락. 제철 바지락으로 만든 새콤달콤 초무침에 짭조름한 매력이 가득 퍼지는 삽시도 밥도둑 돌게장까지. 삽시도 갯벌의 귀한 보물로 만든 한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운데요. 감치도 현지에 와서 먹으니까 일단 현지의 맛? 맛이 틀리죠. 아무래도 더 시원한 맛이 나고 물만 넣고 딱 끓일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죠. 자꾸 밥을 부르는 돌게장도 젓가락을 바쁘게 만드는데요. 싱싱한 맛과 신비롭고 진기한 비경이 숨어있는 보물섬. 삽시도엔 또 어떤 보물이